가을 햇살에 연근은 이삭들. 추수의 계절이다. 황금빛 물결로 출렁이는 들녘. 수확의 기쁨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일 것이다.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던 우리네 선조들은 흥겹게 일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이런 노래를 농요라 하는데 특히 경남 고성 지방에서 부르던 고성 농요는 그 구성지고 흥겨운 가락으로 더욱 유명하다.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경상남도 고성. 남해 바다를 살포시 안고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너른 들이 있어 풍요로움이 넘쳐나던 땅이다. 고성농요보존회가 있는 고성읍 우산리.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고성농요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고성농요. 이번이 벌써 18번째 발표회다. 앞서간 초창기 고성농요 회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정기 공연이 시작됐다. 아, 고성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부르던 그 민요들이 우리 그 민족 전체의 그 음악의 가장 근간이 된다는 걸 판단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재록을 하고 하다가 농요를 보존하고 있던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빨리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고성농요 전수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당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성명 보유자는 사라져가는 고성농요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체록해서 발굴하는 한편 전수의 사람들에게 노래를 익히게 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초대 보유자로 지정이 된 이상수홍이 별세하면서 보존회를 이끌던 김성명 회장이 보유자로 승계된다. 고성농요가 오늘날의 형식을 갖게 되기까진 김성명 보유자의 노고가 컸는데 초기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또 이제 전수회를 조직해가지고 고성읍 우산리 그 마을회관 마당에서 부녀자들과 회원들을 모아놓고 그 연기 연희 지도를 할 때 불황민들이 그 참 부인들에게 춤까지 가르친다. 이거 완전히 강대 만드는 것이냐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틀 들고 와서 전기줄을 끊고 또 나를 죽인다고 협박까지 당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오늘날 국가지정문화재로까지 발전된 것은 정말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구성진 노래가락이 특징인 고성농요는 여인네들이 길쌈하는 소리도 뛰어나다. 삼삼기 소리, 물레질 소리들이 그들이다. 이외에도 보리를 타작할 때 부르는 도리깨 타작 소리도 뛰어난데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기까진 노령으로 접어드신 어르신들의 노고가 컸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 직접 참여하진 못하지만 곁에서 항상 격려하고 조언해주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고스란히 옛것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경 생활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농요. 일의 고달픔을 잊기 위해 불렸을 것이다.
직접 땅을 일구고 가꾸어야 했던 그 시절엔 한 명의 일손이라도 더 필요했으리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집단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 시절. 농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친구요, 생활의 지침서였던 것이다. 뭐 말 그대로 농사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농요라고 합니다. 예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춤추고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일에, 생활의 모든 일에 그 거기에 해당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생활의 일은 농사일이죠. 그래서 그 농사일에 불리던 노래들은 농사의 가정마다 각 과정 단계마다 모두 노래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요 중에서 전통 민요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요는 각 지역마다 그 지방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같은 경상도 농요라 해도 소리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지리산 서쪽인 전라도 지역은 육자배기토리, 동쪽은 메나리토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성지방은 그 접경지역이어서 그런지 그 민요에 육자배기토리적 성격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메나리토리적 성격도 나타나요. 그래서 노래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메나리토리적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는 육자배기토리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남아있고 이런 그 아주 혼합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고성민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섯 번을 꺾어 부른다 하여 오독대기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강원도 학산 오독대기. 전형적인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 메나리토리가 좀 약화된 예천 통명 농요. 선소리가 끝나기 전에 뒷소리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도권에선 보기 힘들게 육자배기 토리가 흡수된 고성 농요. 전형적인 육자배기 토리로 되어 있는 진도 남도 들노래. 내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음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에서 경상도를 거쳐 전라도로 내려오면서 소리가 낮아지고 음계의 간격도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상 메나리 토리와 육자배기 토리가 잘 혼합되어 있는 고성 농요. 독특한 형태로 발달한 고성 농요의 아름다움은 몇 가지 전설 같은 얘기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 고성 농요라고 하면은 참 옛날에 말이 있지요. 토형 통지사가 참 이리 이제 나오면서 어디 보험에 들여서 모로 쓴 곳에 노래를 부르는데 등기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통지사가 오다가 그 참 등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행결을 머무르고 그래야 참 그 모성군대 가서 들어보니 참 그 생긴 듯도 못하는 소리고 참 끌 수 없어요. 그래야 통지사가 그 모성군은 그 불화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고성군이 농요라고 하는 게 옛날에 참 그 뭐 참 몇 백년이 되는 거 모르지요. 등지는 모심을 때 부르는 노래의 경남지방 사투리다.
무거운 짐을 질 때 등짐 진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등짐은 힘겨운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네 사람아 멋지러 나와서 멋지러 갑시다. 두레나 품앗이에 농사일을 할 때 아침 일찍 농악대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목군들을 깨우고 목군들이 들판에 나오면서 못지로 나오이소 하고 동네 사람들의 잠을 깨워 모를 찌게 되는데 이때에도 작업의 고달픔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여기에는 긴 등지와 짧은 등지가 있다. 못 질 때의 긴 등지 소리는 작업이 지루할 때 부르는 노래로 고달픔을 잊고 협동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모를 잘 찌는 비결은 모를 조금씩 쥐고 잘게 잘게 뽑아내는 것이라 한다.
짧은 등지 소리는 못지기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빨리 작업을 마치자고 독려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씩씩하고 흥겹다. 조리자란 말은 이 못자리를 줄여가자란 의미다. 한편 지주는 모를 잘 찌라고 고함을 치면서 목군들을 나무라기도 한다. 조리자 조리자 이 모자리로 조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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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리로 조리자 여러분들 손을 모아 이 모자리로 애우세 못지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모를 심기 위해 이동한다. 모 심는 소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요이다. 심고 가꾸는 것이 농사의 전부인 만큼 민요가 집중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 심는 소리가 가장 발달한 곳은 영남이다. 모심을 때 부르는 긴 등지 소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담고 있는데 그윽하면서도 처량하다.
현실 영화로세. 더디다 더디다 하정성체. 모심할 때 부르는 점심 등지 소리는 모심기 작업에 지친 목군들이 왜 점심이 빨리 오지 않느냐, 배고프고 허리 아픈데 주인집 아낙들은 무엇을 하느라고 늦느냐는 등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주인집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가 점심을 이고 등장하는데 지주는 왜 밥이 늦었냐고 화를 낸다. 지주는 올 한 해 농사 풍년들게 해달라고 지신과 용신께 빌고, 모신는 날은 주인이 일꾼들을 잘 대접해 주어야 했다. 1년 농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때 점심 반찬으로 삼천포 명태나 갈치, 준치 등이 올라오면 최고였다. 더디고 더디다 정신 채비가 더디다. 손가락 단발에 새니라고 더디나. 해걸음 등지 소리는 하루 종일 지친 목군들이 해가 서산에 기울고 마을에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나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없는지, 님을 그리워하다가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자고 독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기에 나. 한해 농사는 벼농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음력 5월에 추수하는 보리가 없었으면 보리고기를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린배를 채워줄 수 있는 보리는 농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동네 사람들아, 오늘 우리 집에 보리 타작 좀 해주소. 보리 타작으로 와서. 보리 타작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도리깨 타작 소리라 한다. 도리깨 타작 소리는 도리깨가 엉키지 않도록 상도리깨라고 불리는 능숙한 일꾼이 도리깨로 보리단을 내리쳐 펼쳐주며 앞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종도리깨들이 보리를 치면서 뒷소리를 받는다. 고성 지방의 도리깨 타작 소리는 매어 때리기식 도리깨질이라 몇 배로 힘차며 작업 능률이 높을 뿐 아니라 상도리깨의 지시에 따라 매기고 받는 소리에 힘이 저절로 솟고 흥이 난다. 자, 볼타지 한번 합시다. 예.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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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서 때려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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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때려라. 응다. 노래. 기사들 보고서 젖히라. 때려라. 우리가 있다. 우리를 보고서 때려라. 으아, 으아, 등기를 모으면 벌개를 불기고 젖히라. 떨려라. 으아, 으아, 으아. 다리로 옥검 어깨를 질수 젖히라. 으아, 으아. 저한테 사람을 지니 나그로 떨려라. 논다. 우리가 논다. 떨려라. 으아, 으아. 또 있네. 온다. 우와. 보리를 보면서 때려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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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나그로 거치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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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잘한다. 우와. 잘하고 잘해라. 여인네 잡혀라. 머리가 보인다. 이 장마 보고서 잡혀라. 어우와 이상을 보면서 끊기라. 어우와 등뒤로 오묻고 돌깨를 벌기서 이생마 보면서 끊어라. 곁에 바람이 기인이 나그로 떼져라. 여기 모르거든 주민한테 죽이라고 마치고 진짜기 떼져라. 으아, 잘한다, 떼져라. 으아, 이 새끼 또 있다, 보인다, 이상을 보고서 떼져라. 으아, 본자가 잡고사 잡다. 으아, 자, 조금만 한 말씩 있다. 한 점 뽑고 합시다. 고리는 저절로 나달이 잘 떨어지기도 하고 물만 닿으면 바로 싹이 나기 때문에 익는 대로 곧바로 추수해서 다작해야 한다. 늑장을 부리다가 장마라도 닥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보리 이삭도 거두고 논에선 벼가 잘 자라고 있으면 아낙네들은 집에서 식구들이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삶을 삶거나 물레질을 했다. 이때 부르던 노래가 물레질 소리와 삶삶기 소리인데 물레질 소리는 시집살이에 대한 고달픔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노래했고 삶삶기 소리는 무기떼가 극성스레 달려드는 한여름밤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삶을 삶는 전경을 노래했다. 혼자 삶는 삶가 아래는 목감기가 이리로다. 둘이 삶는 삶가 삶는 산가 아래는 줄치기가 이리로세. 이웃 사람 동네 사람 서로서로 모이 앉아 밀집 방석 간솔까지 불을 붙여 불도루에 밝히고 쌍을 지어 마주 앉아 둘의 삶을 삶을 정해 동산 위에 돋는 달은 밀집 방석 비쳐 전기 달이 마주 상상
오랜만이 날 생길세나 시어머니가 딸 생길세나 생기주소 생기주소 딸 강같이 만 생기주소 천천 우리 술 같으면 씨아바니로 생기길래 천천 우리 술아니 시아바니로 몬생기소 가랑잎이 뜨끗으몬 시어마니로 생기기대 가랑잎이 가닐라 시어머니로 몬세기소 조각돌이 엿끝으몬 신우애기로 생기 조각돌이 여다닐라 신우애기로 몬생기소 가래때가 붙대드몬 시야제로 생길긴데 가래때가 부다닐라 씨아제로 몬생기소 비오다가 빛나는 날 오르마니로 본 듯하고 빛나다가 비오는 날 시어마니로 본 듯하여 모를 심은 지 2, 3일이면 벼는 뿌리를 받고 땅 기운과 물 기운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더욱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논의 잡초이다. 논 매기는 보통 세 번을 하는데 처음 매는 것을 초벌 맨다고 한다. 비 올 때는 도롱이와 삿갓을 쓰고 하는데 초벌 매기는 벼 포기만 남기고 논을 온통 파엄느라 온몸에 힘을 주고
논바닥을 기다시피 해야 한다. 논 매는 소리는 이럴 때 필요하다. 여럿이 모여서 동작을 맞추어 논을 매지 않으면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 모를 심은 지 15일에서 20일쯤 한여름 뙤약볕이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에 농꾼들과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잎 굵은 상록가지를 뒤에 꼽는 이유는 파리가 등에 붙는 걸 방지하고 뜨거운 여름 햇빛을 막아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 실천 모신께 논 한번 맵시다. 예. 자, 논 안에 들어서 논 맵시다. 예. 갑니다. 상사 뒤에 논매기 노래는 오전에는 상사 소리를 하고 오후에는 방해 소리를 한다. 상사 소리는 묵묵히 농사일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라에 충성하자는 내용이고, 방해 소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락이 구성지면서도 호쾌하다. 한우
하다. 마지막 세 번째 매는 논매기를 맘논 맨다고 하는데 이때 벼가 실하게 자라 팔뚝에 닿으면 아프고 피가 나기도 하여 대토시를 끼고 논을 맨다. 마지막 논매기를 마치고 나면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다. 큰 머슴을 붙들어 괭이 자루에 태우고 주인에게 닭을 잡아먹자고 조르면서 마을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식이나 칭칭을 부르면서 풍년을 기원한다. 식이나 칭칭하네 식이나 칭칭하네 들어보소
성악가들로 지하진진하네 대롱가에 보내서로 지하진진하네 실롱신들 만듭시다 지하진진하네 고관대장 내서 실소 지하진진하네 농사 일이 지리오 지나칭칭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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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부터 저녁까지 지나칭칭나래 실세지를 하니 지나칭칭나래 무쇠 같은 우리 신체 지나칭칭나래 철성까지 튼튼하다 지나칭칭나래 소리 한눈 하나 지나진진나래 흉기는 청청 흘러놓고 지나진진나래 주인의 양반 어디 가서 지나진진나래 우리야 전복의 아들고 지나진진나래 처부방에 놀러 가서 지나진진나래 그 처분 무슨 처비건데 지나진진나래 밤이 가고 낮이 가노 지나진진나래 낮에는 놀러 가고 지나진진나래 밤에는 자러 간다 지나진진나래 갈 적에는 개가 짖고 지나진진나래 올 적에는 달이 운다 지나진진나래 큰 대게 울타리는 지나진진나래 도박꽃이 피어나고 지나진진나래 작은데 울타리는 지나진진나래 한바꽃이 피어난다 지나진진나래 딸을 곱게 길러 지나진진나래 너무 집에 보냈더니 지나진진나래 장딱 죽은 넋실런가 지나진진나래 밤에 울고 낮에 운다 지나진진나래 노랑노랑 새삼비 지나진진나래 침에 주름 행매난다 지나진진나래 망령 창밥에 떠면 지나진진나래 술도 풀고 밥도 푼다 지나진진나래 일홍사의 풍년들아 지나진진나래 장계 가고 시집 가서 지나진진나래 아들 놓고 딸 놓고 지나진진나래 아들 놓고 딸을 낳아서 지나진진나래 인제 육성에 힘을 쓰냐 지나진진나래 얼뚤설뚤 절 살아보자 지나진진나래 칭이나 칭칭나래 지나진진나래 뭔데 사람은 듣기도 좋고 지나진진나래 저때 사람은 춤 잘 친다 지나진진나래 칭이나 칭칭나네 칭칭나네 특히 이제 고성농요는 그 장이 아주 그 우직스러우면서 박진감이 있어요. 소리 자체도 아주 호쾌하다는 거. 이런 것이 그 전북 어디 농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농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 문화는 언어와 노래라고 한다. 뿌리가 바로 서야 백년지 대계가 이루어지는 법. 시작! 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어른들 이상으로 우리의 전통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제끼는 아이들을 보고 흐뭇하기만 한 어른들. 우리 결의의 얼과 생활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아이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고성농요는 우리의 그 토속적인 정서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심기라든지 김매기라든지 하는 작업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작업과 같이 보존이 되어야 그 노래가 제대로 그 감각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이 없어지니까 노래도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의 그 일반적인 보통 학생들에게도 토속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이런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토속 민요가 바로 우리 문화예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층문화의 그 정서, 감각을 토대로 해서 발전된 전통의 뿌리를 둔 우리만의 새로운 창작 예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성농요와 같은 토속민요는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보존하고 전승시켜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갖고 온 사람들. 일의 힘겨움을 흥겨움으로 풀고 양반네들의 허위를 익살과 재치 있는 해악으로 풀어내었다. 모두 노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함께 일하고 경조사를 치르면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 잊혀져가는 우리 전래의 아름다운 소리 농요. 우리가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